예배 축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내가 주를 높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시편 145편 1절 말씀. 아멘.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이번 주는 눈도 많이 왔었는데 밖에 나가서 눈사람도 만들고 친구들과 눈싸움도 했나요? 네, 재미있었죠?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먼저 말씀의 제목부터 함께 읽어보아요. 소금과 빛으로 살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하얀색 가루는 무엇일까요? 밀가루 같기도 하고 설탕 같기도 한데 겉으로만 보아서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맛을 보면 알수 있겠지요. 짠맛이 나요. 무엇일까요? 그래요, 소금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사람인데 왜 짠맛이 나는 소금이라고 하신 걸까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빛이라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사람인데 어떻게 소금과 빛이 될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얀 가루가 되고 손전등에서 나오는 빛으로 변신한다는 뜻일까요? 그래요. 그 답이 바로 성경에 있어요.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을 저를 따라 함께 읽어보아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지금부터 예수님이 왜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소금과 빛처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소금 같은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소금에서는 어떤 맛이 날까요? 그래요. 소금에서는 짠맛이 나요. 그 짠맛이 음식을 더욱 맛있게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요리할 때 소금을 넣어요. 우리가 매일 먹는 국이나 찌개, 빵, 과자에도 소금이 들어가요. 그뿐만 아니에요. 소금은 음식이 빨리 상하는 것을 막아주지요. 그래서 음식을 보관해야 할 때에도 소금을 사용해요. 소금은 이렇게 음식의 맛을 더 좋게 하고 음식이 빨리 상하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요.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 더 좋은 맛을 내듯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르게 살아가며 이 세상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해야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르게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따르지 말아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더욱 살기 좋은 곳, 행복한 곳으로 만들며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빛과 같은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빛은 어떤 일을 할까요? 그래요. 빛은 어둡고 캄캄한 곳을 밝게 비춰주지요. 빛이 어두운 곳을 밝혀주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로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어야 해요. 죄는 사람들을 서로 미워하고 다투게 만들어요. 죄로 가득한 세상은 아주 어둡고 캄캄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빛과 같은 일을 하며 이 세상을 살면 이 세상은 죄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가득하게 되어요. 죄로 어두웠던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 착하구나. 착하고 바르게 사는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고요. 라고 칭찬할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착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그래요.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같은 일을 해야 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야 해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일을 해야 해요. 집에서도, 유치원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해요. 우리를 통해 세상이 더 좋아지고 바르게 되도록 힘써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행동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해요. 다 같이 저를 따라 외쳐보아요. 나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에요. 잘했어요.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소금과 빛은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거룩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